Next principle, principle 23. Principle 23 have name feedback. But what is it feedback? Let me explain. We locate it in our room. In our room we can obtain fire. And you know, it is this, it is sensor. Sensor for define fire. Sensor define fire, send signal, and we can obtain feedback. Feedback, it can be spread water in this room, or feedback can be visiting of guys with extinguisher. Yeah. Anyway, feedback corresponds with sensor. But I can translate it again. Use feedback absolutely similar as recommendation. You have technical system, please try increase completeness of your technical system. You remember model of completeness. Because sensor located in control system. Yeah? In every technical system we must have control system and sensor located here. Because every technical system can increase your completeness. Every technical system can become robotic system. The robotic system, it is final stage in evolution of products. Robotic system impossible to create without sensor. And sensor, it is obligatory feedback. 여러분들, 23번을 우리가 먼저 피드백을 도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피드백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판단해서 뭘 주는 거죠, 그렇죠? 또 피드백 준다, 피드백이라고 했죠, 그렇죠? 상태를 판단해서 액션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될까요? 불가피하게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피드백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센서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피드백을 이용한다는 말 자체는. 그렇죠? 이 원리는 뭐에 여러분들 그 트렌드에 보게 되면 트렌드 한번 가보세요. 트렌드에 관련된 트렌드 중에 완전성의 트렌드라는 게 있죠. 완전성의 트렌드 있으세요? 몇 번이에요? 완전성의 트렌드가요? 시스템 구성의 완전성. 그렇죠. 네, 시스템 구성 완전성의 트렌드죠. 네, 3번이죠. 3번. 네, 그 원리와 해당된 그 트렌드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네, 완전성의 트렌드는 처음 나왔을때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우리 제품 기술 시스템이 점점 더 완전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말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제품이 기능을 하려면요.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거예요. 워킹 툴, 트랜스미션, 엔진, 에너지 소스, 컨트롤 시스템.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야지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예를 들어서 볼 거예요, 한번요. 네. 여러분들, 워킹툴은 제가 설명했었죠. 뭐라고 했었어요? 원래 제품이 가진 주된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송곳. 네. 송곳의 기능은 뭐예요? 송곳의 기능은? 뚫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구멍을 직접적으로 뚫려 가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요? 송곳의 끝이죠. 그렇죠? 네. 이 끝이 워킹툴이에요. 그렇죠? 근데 송곳이라는 게 구멍을 뚫려면은 저절로 뚫린다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렇죠? 뭐가 되는 거죠?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보통 말하면 뭐, 송곳 뚫리면 뭐죠? 우리는 근육. 사람이 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기계적 말하면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 엔진에서 힘이 나와야지, 근육에서 힘이 나와야지 그 힘이 워킹툴로 전달돼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가 될까요? 이 근육에서 나온 힘은 이 손목 끝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잡이를 통해서 이 끝을 전달돼야겠죠, 그렇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길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트랜스미션이에요. 네, 트랜스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손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워킹 툴하고 트랜스미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엔진 사람한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엔진 근육이 그냥 바꾼다나요? 사람 한 대쯤 굶겨보세요.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엔진을 구성시킬 수 있는 뭐가 될까요? 에너지원이 있어야겠죠?